만나면 좋은 친구 MBC. 좀 허름하지만 부모님이랑 손잡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된 극장으로 기억하는데 신부님 영화 이런 거 몰래가 들어가서 나오는 길로 다시 들어가서 영화 한 번 더 보기 이런 거 많이 했죠. 아련한 추억과 뉴트로 감성이 공존하는 상점과 골목, 전통시장에서 즐기는 영화축제를 소개합니다. 춘천시 중림동의 육림고개, 이곳에 영화를 테마로 즐길 수 있는 갖가지 체험거리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육림무비페스타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춘천 시민분들께서 영화의 거리로 기억하고 계시는 육림고개에서 영화 상영도 하고 또 다양한 체험이나 이벤트들을 통해서 육림고개 상점가가 그 활력을 되찾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된 행사입니다. 이곳은 춘천중앙시장과 운교동을 연결하는 좌판이 즐비했던 상점가 골목으로 육림극장이 위치해서 육림고개라고 불렸는데요. 현재 극장은 문을 닫았지만 여전히 골목에는 영화에 대한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레트로한 감성이 가득해 오늘날 청년들에게 더 사랑받고 있다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 상점가 내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해서 또 독립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극장, 그리고 영화 관련 소품과 의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봤고요. 또 영화 OST가 흘러나오는 골목 버스킹과 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특히 도심 속에서 헤드셋을 착용하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사일런트 시네마가 진행 예정입니다. 현악 4중주 공연과 함께 육림 무비페스타에 막이 올랐습니다. 연주되는 곡은 모두 영화 OST. 영화 속 음악이 들려올 뿐인데 영화 장면까지 생생하게 눈앞에서 재생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영화 음악의 힘이겠죠? 육림 무비 페스타를 더욱더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 이벤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문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자신 있게 손을 들어주시면 검색 찬스 드리겠습니다. 검색 찬스. 자, 한국 최초의 천만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요? 신의도 2003년 날 쏘고 가라 이런 명대사가 또 있죠. 정답입니다. 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의도였습니다. 신의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면 도전하라. 영화 스피드 퀴즈도 진행했는데요. 막상 설명하려니 이거 은근히 어렵네요. 친구야, 좀 알아맞혀라. 응? 헷갈리는 것도 있었는데 재밌게 맞췄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 영화 좋아해요. 어떤 영화 즐겨 보세요? 한국 영화나 액션, 로맨스 이런 거 많이 봐요. 영화를 좀 많이 즐겨 봅니다. 영화를 뭐 평소에 얼마나 보러 다니세요? 거의 뭐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는 보러 다닙니다. 네? 그게 많은 건가요? 아, 그런데 더 많이 보러 다닙니다. 지금 한 100번은 넘게 본 것 같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빈점포는 특별한 상영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누구든 육림고개를 지나가다가 잠시 들어와서 영화를 보고 갈 수 있는 단편 영화 소극장. 러닝타임이 10분 내외라 부담이 없다는데요. 여기는 3편짜리 단편 영화를 이렇게 시간대별로 계속 반복해서 상영하는 소극장입니다. 어떤 작품들인가요? 여기는 가족 얘기를 다루는 영화들이어가지고 가족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오셔서 감상하기 좋은 곳입니다.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짧은 독립 영화예요. 재밌기도 하지만 감동적인 포인트들이 많아서 되게 좀 무거운 마음으로 오시진 않아도 되지만 좋게 편하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장이 대형화돼서 대극장이었잖아요. 근데 너무 요즘에는 좀 작으면서 여러 개관을 하다 보니까 좀 옛날의 어떤 그 분위기는 못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극장이다 보니까 여러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골목골목의 체험거리를 찾아 즐기는 것도 백미. 사진은 역시 출력해야 제맛이죠. 이 순간의 추억을 남기는 즉석사진기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링 만들기 체험, 추억을 자극하는 뽑기 이벤트와 책갈피 만들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그려볼까요? 와, 우리 친구는 아이언맨 좋아하는구나. 영화 주인공을 그리기만 하는 건 아쉽다. 아예 주인공이 되어보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오, 마법 좀 쏠 줄 아는데? 다양한 영화 속 의상과 소품으로 가득한 공간. 육림고개 안에서라면 대여 의상을 입고 얼마든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육림고개가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가 되겠네요. 이곳은 이제 육림 무비 페스타에서 이제 영화 속에 나온 의상들을 직접 입어보시면서 이제 크로마키 존에 가서서 배경까지 합성해서 진짜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보실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입니다. 주토피아의 닉과 토이스토리의 우디, 그리고 호그와트 마법사들이 육림고개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으로 추억을 남기러 가볼까요? 아빠 엄청 귀엽게 찍을 거니까 아빠만 귀엽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아저씨들 나왔어. 개구리가 제일 아냐? 천막 안에서 찍었지만 사진 속 배경은 짜잔! 마법의 나라입니다. 아, 좀 집에 있기 지루해서 아이들이랑 어디든 갈까 고민하다가 그냥 우연히 진짜 오게 됐는데 이런 이벤트랑 좋은 기회가 있는지 모르고 왔어요. 근데 겪어보니까 체험해보니까 너무 좋고 최초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일이 좀 커져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집에 가서 아내한테 칭찬받을 것 같아요. 잘 놀아줬다. 아, 저는 우디라고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제 개인적으로 어릴 때 되게 좋아하던 캐릭터인데 제가 한번 변신해보니까요. 좀 닮았나요? 아니요. 전혀요. 참 재밌던 거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해가 지면 전통시장은 문을 닫지만 영화축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상점들의 불빛이 꺼지는 시간이 되자 야외 객석에 하나 둘 사람들이 찾아와 앉기 시작하는데요. 아, 네, 저희 사일런트 시네마라고 하고요. 저희가 도심 속의 좀 소음에서 벗어나서 영화를 감상하자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 관객들은 어떻게 영화를 보는 거예요? 관객분들은 여기 있는 헤드폰을 사용해서 그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무선 헤드폰을 착용하고 영화를 보는 사일런트 시네마. 관객들은 외부 소음 완벽 차단. 인근 민가에는 영화 소음 완벽 차단. 도심 속 야외 영화를 즐기는 방법으로 아주 탁월하네요. 요즘 무선 헤드폰이 패션 아이템이라는데 이 기회에 인증샷 찰칵. 젊은 MZ가 된 것 같아요. 기발한 생각이구나 하고 가족과 함께 오니까 또 가족들이 저를 젊은이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가을밤의 계절을 만끽하며 영화를 감상하는 즐거움. 따로 또 같이 육림고개에서의 특별한 추억이 무르익어 갑니다. 다음에 또 보러 가요. 오케이. 영화의 추억이 가득한 옛 상점가에서 소소하게 즐기는 영화축제. 소중한 옛 기억 속 클라이막스처럼 육림고개에도 다시 영화로운 시절이 찾아오길 꿈꿔봅니다. 젊음의 에너지로 영덕이 다시 차오르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뒤로 하고 영덕에 정착한 청춘들의 이야기 함께 만나볼까요? 자, 각자의 방식으로 영덕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봅니다. 차오르다 영덕. 오늘 만나볼 청년들은요, 음악으로 영덕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영덕 군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멋진 멜로디로 영덕의 매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일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음악 소리를 따라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러 갑니다. 영덕의 인디밴드 7번국도 밴드를 소개합니다.
만남부터 낭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7번 국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소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아, 네. 아, 저는 7번 국도에서 베이스와 보컬을 맡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7번 국도에서 기타랑 코러스를 맡고 있는 움파룸파라고 합니다. 저는 7번 국도에서 프로듀싱 담당하고 있고요. 드럼 치고 있는 이광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서 집안으로 들어오는데 운전하면서 들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7번 국도인가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일단 우리한테는 익숙하지만 또 왜 7번 국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팀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7번 국도가 이제 등뼈, 한국의 등뼈 국도라고 불리는 동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쭉 다니는 건데, 제가 영덕에서 지내면서 7번 국도 따라서 여행하듯이 일하듯이 많이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드라이빙하면서 듣기 좋은 레게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7번 국도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국도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7번 국도잖아요. 그 경치를 음악에 담았다, 뭐 저는 이런 생각이 잠깐 들긴 하는데, 그렇다면 정확하게 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음악들을 하는지, 또 추구하는지, 프로듀서니까 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영덕이 이제 해변가도 많고, 이제 그리고 이제 7번 국도는 바닷가를 끼고 있고, 그 음악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게 레게 음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레게 음악이 원래 자메이카 이런 이제 쿠반, 자메이카 큐바 음악인데, 이쪽이 되게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했고, 특히 또 밑에 쪽엔 잘 없거든요. 한국의 레게 밴드가 잘 없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사람들이 듣기 좋고 편안하게 듣기 좋고 세련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덕에 살지만 세련된 사운드를 만드는 뮤지션이 되고 싶은 거죠. 4년 전 영덕에 정착한 현준 씨를 중심으로 키보드 송찬희를 포함 모두 4명의 멤버들이 7번 국도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영덕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다양한 무대에서 러브콜이 밀려들고 있다는 7번 국도의 데뷔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영덕에 마찬가지로 귀촌한 청년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 영덕에서 또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가 물가자미 축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자미 축제에서 또 공연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처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얘기를 해서 거의 한 달 정도 빡세게 연습을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저희끼리 그래가지고 이제 공연 섭외가 또 들어오고 저희도 여기를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다른 경상권에도 공연을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미로만 즐기던 음악이 영덕과 7번 국도의 풍경들을 만나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살짝 같이 비가 파와도 오늘은 너랑 너물래 나 사랑해 파도 7번 국도를 오가며 만든 음악들을 7번 국도를 오가며 연주하는 뜻밖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지만 지역에서 밴드 활동을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닐 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덕이 7번 국도 멤버들을 차오르게 하는 부분 분명히 있겠죠? 저희는 영덕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다들 모르세요. 그러면 다들 대게? 이러거든요.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는 대게 말고 레게를 하는 영덕의 팀입니다. 7번 국도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영덕 같은 좀 어떻게 보면 인구 소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음악을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애초에 저희가 여기 만들어졌던 배경 자체가 좀 영덕에서 지내면서 써내려갔던 곡들이고 영덕을 터로 삼아서 이제 계속해서 음악하는 것이 저희 음악에 부여하는 의미 이런 걸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를 계속 쫓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가 쏟아지는데 강변에선 흥겨운 음악 소리가 빗소리를 덮고 있습니다. 궂은 날씨가 살짝 걱정이긴 하지만 영덕에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죠? 7번 국도 밴드도 오늘 영덕에서 열린 버스킹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영덕 음악인들 간의 연대가 끈끈한가 봅니다.
자, 영덕의 밤이 음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팀이 버스킹 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오늘 버스킹 어떤 무대인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게 저희만 음악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계신 또 이제 행님 누나들이랑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르쳐주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같이 공연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연은 이제 제가 이제 또 같이 하던 형님들이 버스킹 한번 하자 가을인데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우리도 깨워주세요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처음 오프닝 하기로 했고 나머지 이제 또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형님들 간주 있는 거 까먹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거 시기 그냥 그것만 딱 그거만 잡으면 간주 시목도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영덕에서 살면서 음악도 하고 함께하고 있잖아요. 어떤 점들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좋죠. 우리 영덕에 우리 이렇게 훌륭한 참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있는 가수들이 있다는 게 너무 우리 영덕 국민으로서 행복하지요. 영덕 국민들에게 어떤 음악을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다들 서울에 이렇게 다 몰려 있잖아요. 그것만이 뭐 기회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영덕에서도 이렇게 좀 음악을 좀 진지하게 같이 하려고 하는 팀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는 어디 가든지 이제 저희 영덕에서 왔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영덕 안에서도 이제 그런 팀이 있다라는 거를 모두들 다 같이 아셨으면 또 저희도 기쁠 것 같습니다. 칠봉국도에게 영덕이란 기회이자 도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칠봉국도가 안 밀렸으면 좋겠네요. 아, 안 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에서 음악을 한다는 것, 탁 트인 고속도로를 옆에 두고 굳이 비효율적으로 구불구불 둘러가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리게 가더라도 나만의 리듬과 감성을 지켜갈 수 있다면 언젠가 사람들이 칠봉국도를 따라 이곳으로 찾아오지 않을까요? 영양의 가을이 머물면 골마다 기슭마다 몸값귀한 버섯들이 차례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해발 400여 미터 산골마을 영양발리에서 영양만점 가을여행 떠나봅니다. 경북 영양군 발리 이름만 들어선 비행기를 타야 할까 싶지만 차로도 한참을 들어가는 산골입니다. 난 안 되겠니? 제 나이대의 분들이라면 발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여행지보다도 하는 이 드라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차게 영양 발리 즐기는 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기가 시작 발 마을 리 발리는 글자 그대로 수비면으로 들어서는 첫 마을입니다. 와, 이 가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오래된 느낌이에요. 이거 봐, 폐사되고 막 되게 세월이 느껴지는 곳이거든요. 근데 안에 사람이 있어. 들어가 봐야겠다.
세월의 무게가 소복이 내려앉은 곳,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를 고치고 자신을 증명할 도장을 파는 이곳은 요새 말로 만물자파상입니다. 야, 아니 사장님 되게 진짜 오래된 건물 느낌이 나요. 맞아요. 지금 내 지역은 내가 이 집 지어가지고 시작했네. 지어서 시작을 하죠? 그래, 이 지은 지가 60년대 이 집 지은 지.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여기서? 시계 수리. 시계 수리 하시고. 시계 수리 판매. 수리하면 이제 판매도 하고. 네. 도장도 새기고. 아니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거 장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 손님도 없고 내가 뭐 장사 안 되니까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또 나이 많아 할 수도 없고 거의 결부돼 버렸어. 딱. 한땐 자식 농사를 일구던 든든한 일터였는데요. 어르신은 이제 이곳을 이따금 들릅니다. 지금은 지난 60년을 더듬고 돌아보는 일들만 남았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막 북적북적했었어요. 맞아요. 아이고, 여기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이 앞에까지 전부 막 장 피고 이래. 물건 멀리서 또 안동서 모두 가져와가지고. 우리 어르신한테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뭐 요즘에는 놀이터지 뭐. 나의 사랑방. 내 친구. 어르신 덕분에 우리 구경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누구에게나 전성기가 있듯 발리에도 번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다방만 무려 10곳이 넘었다는데요.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는 갑자기 신식 건물이 뿅 있길래 여기 또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괜찮으시죠? 오, 진짜 예뻐요. 그래서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보니까 젊은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던데 좀 맛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거 메뉴판 보시면은 보세요. 맛있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고르기 어려운데. 근데 저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요거 아로니아 요거트 스무디. 요거 혹시 가능할까요, 사장님?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잔 좀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을에서 나고 자란 것들로 카페를 차렸습니다. 원두를 내리고 스무디를 판다는 건 산골에선 쉬운 결정이 아닌데요. 가게 곳곳에서 애정이 느껴집니다. 왜 발리 핫플인지 알겠어요. 일단 딱 올라와서 앞에 보이는 이 풍경이 사람 마음을 되게 차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직접 농사질 이런 농산물들로 만든 음료. 이것도 맛이 기똥차네요. 맛있는 디저트와 함께 즐기는 차 한 잔. 그리고 이 뷰. 뭐 인도네시아 발리 안 부럽네 안 부러워. 아, 좋다 좋아. 진한 버섯 향이 여행객을 반깁니다. 이 무렵 발리는 버섯도 넘치고 오가는 사람도 많은데요. 1년 중 손이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게 무슨 향이야? 들어오자마자 뭔가 되게 건강한 산속에 있는 향기가 저를 맞이해주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다 버섯이에요? 예, 버섯 종류예요. 예. 여기 까만 거는 먹버섯이에요. 요거는 쌀이버섯. 네. 그리고 요거는 송이버섯이에요. 예. 요즘 각광받고 있는 능이버섯. 원래 작황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네. 송이도 지금 조금 늦게 나는 것 같고 능이는 아마 원래는 너무 고온이 오래돼가지고 능이는 아마 작황이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예요. 발리는 전국에서 이름난 능이 주산지입니다. 능이는 깊은 산 중 참나무 아래에서만 고개를 내미는 귀한 버섯인데요. 오로지 자연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귀하다라고 사실 유명한 거는 송인데 예. 그 송이보다도 더 짧은 시기에만 이렇게 생으로 맛을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능이 2표고 삼송이라고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들어본 것 실질적으로 같아요. 이 동의봉이나 보면 이 능이가 굉장히 약재로 많이 옛날 선조들 때부터 많이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와중에 좀 궁금한 게 예.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얼마일까? 한번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예, 요 1kg가 한 30만 원 받는데도 있다 그래요. 다 설마 뭐 이 말에서 난 건 아니죠? 거의 버섯은 전부 우리 요 지역에서 나는 걸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신선하게 좋은 예. 것들을 잘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자연산 송이도 능이만큼이나 발리에서 많이 나는 버섯인데요. 제철만한 가을 송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향이 진짜 엄청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씹었는데 코로 이 버섯 향이 쫙 뿜어져 나오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지금 원래 또 향긋하고 진짜 좋긴 한데 이렇게 먹으니까 더 허기진 것 같아요. 너무 감질맛 나요. 뭐 좀 제대로 좀 먹을 수 없을까요? 별미 맛 나는 식당들이 많아요. 거기 가서 제대로 한번 음식 드셔보세요. 아 정말요? 이 버섯 요리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당장 예. 가야 되겠다. 어, 저 이거 들고 갈게요. 갈게요. 예, 들고 가세요. 버섯 중 으뜸으로 치는 능이 한 점도 양보 없이 야무지게 차려냅니다. 전으로 지글지글 부쳐먹고 조물조물 무침으로 곁들이고 2시간 푹 구워서 능이 백숙으로 즐깁니다. 와, 능이 버섯 한 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와, 능이가 음식에 다양하게 들어가요. 능이는 효능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어느 음식이든지 궁합이 맞아요. 사실 저는 능이라는 게 향이 좀 강하니까 네. 좀 다른 음식들과 융화되기가 쉽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밥에 들어가 있는 능이도 진짜 맛있어 보이고요. 진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목까지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한약재를 듬뿍 달여서 만든 능이 백숙. 능이는 특유의 쫄깃한 식감 덕분에 닭고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환절기 보양식으로 그만입니다. 나 올 겨울에 감기 안 걸릴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느낌이다. 와. 입안 가득 퍼지는 진득한 능이 향에 배는 불뚝, 감기는 뚝. 능이가 진짜 조화롭게 모든 음식이랑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식감도 살리고 향도 살리고 건강까지 살려주는 능이 밥상. 여러분 저 진짜 추천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오셔야 돼요. 입안에 파라다이스를 꿈꾸시나요? 육지송의 섬 영양의 버섯 천국 발리가 있습니다. 버섯왕 능이와 그보다 더 진한 사람 사는 이야기가 풍기는 이곳은 영양 발리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떠난 발리 여행 어떠셨나요? 영양에도 발리가? 오늘 제대로 아셨죠? 여러분도 뭔가 마음이 좀 울적할 때, 멀리 떠나고 싶을 때 영양 가득한 영양 발리로 놀러오는 건 어떠신가요? 영양으로 놀러오세요. I'm fighting every minute till the week. 매년 순천에서 열리는 푸드앤아트 페스티벌. 순천의 맛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여기는 무슨 맛집이길래 이렇게 줄이 길까요? 자, 기장떡 취식 행사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기정떡이군요. 떡이 되게 촉촉하니 달콤하지? 네, 적당히. 맛도 되게 진하고. 적당히 달고 간도 잘 돼 있어서 되게 맛있어요. 고소하면서도 맛있는데요. 이거 행사에 있어서 계속 떡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안녕. 네, 뭐 딸기입니다, 딸기. 맹인은 맹인이고 맹장이 맹장이. 너무 맛있어. 예,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떡볶 보면서 참 신기롭게 생각하고 떡볶 참 맛있다 하는 모습을 보고 먹은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를 이어 떡을 만들고 있는 김용섭 명장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른 시간 시장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곳은 바로 떡집입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맛있는 떡을 만들려면 누구보다 아침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데요. 보통 뭐 4시, 뭐 5시 정도 일어나서 떡을 손님들의 주문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보통 뭐 한 10가지에서 15가지 정도는 지금 뭐 평균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먼저 떡을 더 잘합니다. 무슨 떡 해주라, 무슨 떡 해주라는 걸 고객들이 먼저 알아서 잘 찾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입맛에 맞춰 만드는 떡. 그런데 하루에 얼마나 만드세요? 떡 하루에 뭐 쌀로 따지면은 한 70kg, 80kg 정도는 하고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떡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말 그대로 정성이죠. 손맛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손맛 그대로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 제일 기본이죠. 뭐 재료야 당연히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재료 그냥 듬뿍듬뿍 이어드리면서 떡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던 떡집을 물려받아 6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김용섭 명장. 이 현재 위치에서 땅을 파니까 쌀이 나오더랍니다. 우리 아버님은 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60년도에 그렇게 주고 사가지고 이 떡을 해가지고 떡도 어머니가 뭐 떡도 할지도 모르는데 야 쌀이면 아무래도 떡이 되지 않냐. 그래서 떡집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커가면서 여기서 나고 자라고 60년 동안 이산문 안 가고 여기서 지금 어머니 떡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대한민국 떡 명장이 됐는데요. 명장이 됐지만 아직도 만들기 힘든 떡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떡 중에 유일하게 발효를 하는 기정떡. 기정떡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해왔는데 지금까지 항상 기정떡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떡을 도전을 해봤는데 실패도 많이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진짜 어머니가 했던 떡을 그대로 옛날 그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어머니 했던 그 18시간이라는 발효를 거쳐서 하는 거니까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만드는 게 까다롭기로 소문난 기정떡이지만 어머니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아 기정떡 명인 됐습니다. 3살 때부터 떡과 함께 자랐기에 떡이 인생의 전부가 됐지만 떡만 바라보고 달려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떡이 많다 보니까 기계를 만지다 보니까 떡 기계에 손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손이 좀 불편하게 됐습니다. 손 불편하게 될 때는 진짜 세상이 원망스럽고 떡집 그만할까도 생각했는데요.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저 아저씨하고 같이 성격이 제가 굉장히 막 쾌활하고 봤거든요. 그냥 그래서 손 그냥 뭐 숨기지 않고 또 떡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재밌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 김용섭 명장은 어머니에게 떡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떡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떡집을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아들에게 떡 만드는 비법을 전수하고 있죠. 아들이 대를 이어 떡집을 운영하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처음에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커가면서 그냥 제일 쉬운 일이 저한테는 이건 것 같아가지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떡이라고 생각하고 약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떡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항상 생활 습관이 부지런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라고 항상 하고 있습니다. 명장에게는 아들뿐 아니라 언제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내도 있습니다. 아내는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결혼을 하면서 하던 일을 그만두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저는 뭣도 몰랐죠. 모르고 왔죠. 네. 와서 보니까 이제 힘들죠. 힘든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겁나고 무서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냥 보람을 느끼고 재미있어요.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덕에 먹음직스러운 떡이 완성됐습니다. 맛은 기본, 건강까지 생각한 떡은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죠. 오늘의 첫 손님은 누굴까요? 3대 한 잔 올리려고 떡 한 잔만 사가려고. 네네, 그러면 이거 한 잔. 네네, 그럼 맞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래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서비스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님들에게 서비스 팍팍. 정말 인심까지 후한 떡집입니다. 베이스에서 떡집 하는 게 좋지요. 좋고. 글쎄 뭐 옛날 기억도 새록새록 하고 그러는데 대를 위해서 한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보면 그 맛이 안 변하니까 그대로 손님들이 그대로 오는 올 거고. 여기서 손수 맛있는 떡 항상 오신 분들이 또 오시니까 예. 골라가면서 이 떡이 너무 맛있더라. 감사히 잘 먹고 있다. 명장이니까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있어라.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좋은 떡을 먹지 않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한자리를 지켜온 떡집. 이곳에서는 손님들을 위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떡을 선보이기 위해 떡 개발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죠. 한나 떡 하나 개발한다는 게 어렵지만은 지금도 제가 지금 한떡 그 이용구에 있지만은 떡을 항상 개발해 나가면서 하는 떡으로 하고 있죠. 예. 항상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떡이 있습니다. 예. 한나 한다는 게 쉽지 않은 떡이죠. 우리 이제 가족 건강하고 이제 이대로 그냥 지속하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한 곳에서 우직하고 성실하게 떡을 만들어 온 김용섭 명장.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떡만큼은 대한민국 최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손맛이 오랫동안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부여군 부여읍에서 만나봅니다. 시원한 가을바람 따라 지붕 없는 박물관 부여에 왔습니다. 백제 역사를 만나는 테마파크부터 낙하암 아래 흐르는 백마강까지 둘러볼 곳이 참 많은 곳인데요. 하지만 금강산도 직후경 부여읍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것은 충남 부여군 부여읍에 있는 중앙시장입니다. 주변에 백제 유적지들이 많아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정돈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 구경부터 해볼게요. 가시죠. 부여읍 중심지에 자리한 부여중앙시장. 해방 직후 자연스럽게 형성돼 70여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품질 좋은 부여 농산물에 부근한 인심까지 최고인데요. 관광객들에게도 필수 코스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야, 가을은 가을이네요. 네, 과일들 네. 많이 남아있네요. 네, 많이 나와있어요. 부여 굿드레가, 농산물 굿드레가 그게 이제 해다 보니까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제 굿드레 그 버섯 같은 게 많아요. 수박, 대추, 방울토마토 같은 게 많은데 요즘에 제 토마토 같은 게 비싸니까 이제 시장 오시면 이렇게 이제 시장도 잘 보고 가시고 그런 거 좀 많이 하세요. 전통시장 재래시장인데도 정비가 잘 돼 있네요. 여기 깔끔하게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상인들이 다 어르신들이 이제 많이 그만두시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 또 많이 되니까 네. 단합도 잘 되고 좋아요. 인상도 좋고 다 좋아요. 부여에는. 부여 중앙시장을 살짝 둘러보니까요. 규모가 큰 시장은 아니지만 물건도 많고 사람도 많고 장사도 잘 되네요. 그리고 또 여기 유명한 게 맛집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골목의 맛을 찾아보겠습니다. 중앙시장에는 대를 잇는 맛집이 많다는데요. 상인분들께 오늘의 골목 맛집을 추천받았습니다. 이 집인데, 어머, 여기가 노프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40년 전통이네요. 그리고 양탕이 강추라는데 양탕은 뭐죠?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중앙시장에서도 손꼽히는 골목 맛집. 이른 시간부터 북적북적합니다. 벌써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지금 점심시간 전인데 벌써 네. 가득 찼어요. 네, 오늘은 없는 거야. 지금. 아, 이게 없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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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원래는 더 많아요? 줄 서 있어요. 일찍 오시나 봐요? 예, 예, 손님들이. 아, 아, 네. 아, 그럼 우리 집도 일찍 이제 재료가 손님 되면 이제 그만하시나 봐요? 예, 우리 재료가 없어서 못 팔아. 아, 지금도 계속 오셔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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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지금 보니까 밖에 예. 4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 예, 시아버지 세대부터 3대째 지금 현재 아들까지. 네네. 예. 그럼 이 자리에서 하셨던 거예요? 길 건너에서 반절, 여기서 반절. 여기도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요? 오래된 건물이에요. 예, 예. 아, 인터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예. 지금 손님들이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안 예. 되겠어요. 저도 빨리 자리를 잡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매일 아침 10시 반이면 문을 여는 골목 맛집.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의 행렬이 시작되는데요. 저도 안쪽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우, 야, 이 안에도 오래됐네요. 3대째라고 했는데 이 공간에서도 아마 오랫동안 영업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 주문할게요. 다른 탕들은 다 알겠는데 양탕은 뭐예요?
남탕은 소위 부분이고요. 곰탕이랑 비슷한데 이제 그거로 끓인 거예요. 네. 오호. 그 양탕도 많이 찾으세요? 양탕 많이 나가죠. 그래요? 그러면 저희 양탕 두 그릇하고요. 네. 수육은 어떤 부위예요? 수육은 소 볼살. 볼살. 네. 그러면 수육도 한 접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집이 곰탕 맛집이지만 양탕도 많이 나간다고 하거든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네요. 탕에 곁들여 먹는 기본 반찬들이 착착 차려집니다. 이어서 입맛을 돋워줄 수육이 파채 이불을 덮고 등장! 윤기 잘잘 먹음직스러운 비주얼입니다. 마지막으로 뽀글뽀글 양탕이 뽀얀 국물을 자랑하며 식탁 위에 안착했습니다. 부여에서 만난 골목의 맛입니다. 뽀글뽀글 끓고 있는 것, 곰탕 같아 보이지만 양탕이고요. 자, 그리고 앞에 있는 딱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수육, 볼살입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부여 중앙시장에서 만난 골목의 맛 두 가지. 고소하고 진한 육향에 군침이 절로 납니다. 먼저 와, 곰탕, 뭐 양탕, 이 탕 종류에 원래 국물이 기본이잖아요. 국물이 주로 되는데 와, 고기가 내용물이 이렇게 많아요. 저기 고기 양을 그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래. 많이 준다고. 우리 남편은 주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이거 덜 남으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냥 많이 팔면 되니까 많이 팔면. 그래도 탕이니까 국물부터 맛을 봐야겠죠. 일단 비주얼적으로는 나주를 비롯한 전라도의 그 맑은 곰탕하고 경상도의 뽀얀 곰탕하고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의 그런 국물입니다. 뽀얀 빛깔의 양탕 후후 불어가며 국물부터 먹어보는데요. 잡내 하나 없이 고소한 맛입니다. 야, 그 국물은 살짝 뭐 맑아 보이긴 하는데 맛은 상당히 깊고 묵직해요. 하루 종일 우리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뭐 몇 시간 다뤄야 된다, 몇 시간 끓여야 된다 이게 없어요. 하루 종일 끓여야 돼. 사골, 방골, 도가니뼈, 잡뼈, 사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제 고기는 구수한 맛, 그리고 도가니뼈는 뿌연하게, 우러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잡뼈, 사골은 담백한 맛 이렇게 내고 있어요. 이 양탕에 빼놓을 수 없는 단짝이 있습니다. 바로 부추 겉절입니다. 가볍게 버무리는 부추 무침과 달리 매콤새콤하게 무쳐냈는데요. 양탕 국물에 넣어 먹으면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국물 맛과 식감까지 올려줍니다. 부여에 보면 여기 시골이라 부추도 많이 나오고 시금치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대기 같은 거 많이 넣잖아요, 손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추 겉절을 해서 이렇게 먹어서 한번 넣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거야. 봄, 여름은 부추, 가을, 겨울은 시금치. 그 겨울에는 부추가 맛이 없어져요, 철이. 시금치가 훨씬 맛있어요, 담백하고. 부추 겉절이 듬뿍 넣은 국물, 고소한 맛에 감칠맛까지 추가됐습니다. 아, 어머, 또 완전 달라졌어요. 설렁탕의 마지막에 깍두기 국물 넣는 거하고 그거와는 다릅니다. 이제 칼칼하면서도 그다음에 이 부추에 좀 새콤한 맛들, 양념의 새콤한 맛들도 있는데 그거까지 가미가 되니까 오, 이 국물이 훨씬 더 풍부해졌는데요? 오! 국물로 입맛을 돋았으니 고기도 먹어봐야겠죠. 양특유의 쫄깃쫄깃한 식감이 입안에서 춤을 춥니다. 퍽퍽한 살코기와는 전혀 다른 식감인데요. 즐겨 찾는 분들이 많다는데 저도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더라고요. 야, 이 집이 곰탕이 인기지만 이 양탕도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를 알겠네요. 먼저 이 양 자체가 고기와는 다르게 식감이 상당히 재밌고 맛있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고 그리고 양이 들어가니까 이 국물이 또 달라지네요. 양탕 삶을 때 그 이제 그 보통 우리 소주를 넣어요. 소주를 넣는데 소주 큰 이만한 소주 뭐 그 당근주 담는 소주 있죠. 그거 한 병 넣어. 그거 한 병 넣고 팥불이 넣고
그래가지고 삶아요. 그래서 삶고 나서 물에다 담궈가지고 깨끗이 손질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물 싹 빠진 다음에 그 기름 발라내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또 한 번 인삼을 넣어서 또 한 번 잡아주죠. 이번에는 수육입니다. 오, 야 용기 잘. 야 소의 볼살. 자, 여기다가 파채를 좀 올리고. 양탕의 매력에 빠져 수육을 빼놓을 뻔했습니다. 부드럽게 삶아진 수육에 알싸한 파채 올려 먹으면 육향과 식감이 배가 되는데요. 씹을 때마다 행복해지는 맛입니다. 이 볼살 수육은 쫀득이 아닙니다. 쫀득쫀득해요. 오, 맛있네. 육향이 상당히 좋아요. 그 고기의 자체 향기들 있잖아요. 씹는 맛도 좋고. 당은 자고로 밥을 말아 먹어주는 게 국룰. 부추겉절이까지 넣어 살짝 매콤해진 양탕. 고소하면서도 쫄깃하고 진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행복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가마솥에서 하루 종일 끓여낸 정성과 수고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맛이죠. 뜨끈한 양탕을 한입 두입 먹을수록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하는데요. 말이 필요 없이 진한 국물. 쌀쌀해지는 날씨에 이만한 보양식이 없습니다. 아우, 오늘도 잘 먹었네요. 부여에서 만난 골목의 맛, 양탕과 수육이었습니다. 이렇게 탄 종류는 맛있기도 하지만 또 예전에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속 곁을 떠나지 않던 어머니의 사랑까지 생각나는 음식이잖아요. 여러분도 부여 오실 때 양탕과 곰탕 한 그릇 하시면서 환절기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 부여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깊고 진한 맛을 이어가는 골목 맛집이 있습니다. 정성 들여 재료를 손질하고 시간을 담아 끓여낸 양곰탕 한 그릇. 시간과 수고가 녹아든 뚝배기에는 대를 이어가는 진심이 담겨 있는데요. 쌀쌀한 바람 불어오는 지금 부여 골목 맛집 뜨끈한 양곰탕 한 뚝배기 강추합니다. Every new heartbreak hurts a little more.